아, 좋아.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. 묘. 김치는 찢어 먹는 맛. 가게에서도 찢어주질 않아서 혼자 먹는 게 최고야. 아, 미역국에 소금 간을 안 해서 더 낫다. 다른 것들이 짜봐서. 미역국에 소금 간을 안 해도 멸치가 있기 때문에, 멸치를 넣었기 때문에 짭짤하다. 맛있단 말밖에 못하냐? 아유, 음식을 보면 맛있다고 해야지. 예의다, 예의. 일상 가정식도 이래 먹는다. 맨날 고기만 먹는 게 아니다. 예. 전골 반, 그릴 반 하는 이거 참 좋네.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밥상에서도. 국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, 전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, 김치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, 다른 반찬들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, 그게 좋네요.
밥도 구워 먹으려고. 씻는 게 좀, 정리하는 게좀 귀찮아서 그렇지. 그거야 뭐. 설거지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. 어서 좋네. 밥에 다시마 넣어갖고 밥을 만들거든. 잡곡밥 하고. 그래, 밥이 짭조름하다. 맞죠. 지금 파랑구독자님들도 맛있는 밥 드시고 이번 주에 봬요. 화이팅.